자, 을밀주를 시작해 볼게요. 미토는 편재로 작용을 해요. 자, 편재는 정재와 다르게 뭔가를 한 가지를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을 하는 확장성,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확장, 뻗어나감. 그래서 정재는 뭔가를 하고 거기서 딱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편재는 그거를 마무리하기도 채 전에 또그 다음을 넘어가고 또 하기 전에 또 다음을 넘어가서 계속 끝없이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자, 그리고 을목은 토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죠. 그래서 갑목하고는 다르게 을목들은 토만 보면 환장을 하죠. 아주 전투적으로 달려들어요. 무토든 기토든 미토든 진토든 무엇이든지 달려들려고 하는 것이 을목이다. 자, 그래서 을목의 미토 편재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재에 대한 전투력,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했던 신묘, 똑같이 이재에 밝아요. 을밀주도 신묘일주에 만만치 않게 이재에 밝아요. 근데 재를 다루는 방법이 신묘일주랑은 달라요. 신묘일주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 유동재. 당연히 을밀주는 목극토가 돼 있죠. 토는 땅이잖아요. 부동재. 그래서 똑같은 재라도 이 신묘일주는 감각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빠졌다가 이러는 타이밍적인 게 강하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아주 강하다. 똑같은 재를 다루더라도 이렇게 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미토는 열을 내포하고 있어요. 4, 5, 미. 이다 열인데 한 덩어리의 열인데 이 미토는 이제 그 열을 수렴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아직 온열하다 그러죠, 온열. 좀 열이 남아있는 잔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화를 보면은 어떠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열로 성장을 시키게 되면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 그래서 을밀주는 가장 첫 번째로 조급함이 내재되어 있다. 빨리 결과를 보고자 한다. 편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결과가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을미일주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수. 이러한 것을 절제시킬 줄 아는 조급함, 빨리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조급함을 절제시키는 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을미일주예요. 수라는 인성으로 참을성, 인내심 이런 게 있어야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화가 있으면은 너무 조급하죠? 넘어버린다고요. 조급해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밀주더라도 화를 조심해서 써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수가 잘돼 있으면 타이밍을 잘 재고 멈출 줄 알고 기다렸다가 간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자, 금을 보면은 틀림없는 직장 지명이 돼요. 직장 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와 금을 보게 되면은, 화 어딨어? 화와 금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직장 생활 하다가 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이게 을미일주입니다. 자, 미토는 땅이죠. 땅이에요, 땅. 땅인데 어떤 땅이냐? 자, 진토가 진흙과 같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런 땅이라면은 미토는 약간 고운 입자와 연관이 있어요. 가루. 이런 게 이제 미토이거든요. 을목이 이렇게 미토에 올라와 있던 건이 입자가 선처럼 된 거죠. 을목이 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관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을미일주가 만약에 요식 사업을 하고 싶다. 분식집이나 라면집이나 국수집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을목, 면발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을미에서. 또 이런 입자를 이용하는 건뭐 페인트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쪽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물상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을미일주는 물론 이재에 밝고 전투력도 있고 재를 잘 다룬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미토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토에 의해서 을목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한정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중에 을목이 있고 해묘미라는 고지에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토를 벗어나서 다른 토들을 건드려서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추천 시간이죠. 자, 기를 모아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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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자, 다음 일주는 보이시나요? 임오일주. 자, 다음 이 시간엔 임오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